다녀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에이, 그냥 먹자. 맛있다. 어? 고기도 있었네. 아, 배 아파. 아우, 베베. 도와줘요, 토텐쌤. 아, 배가 아프다고? 친구들, 우리 함께 도와주러 가요. 자, 다 같이 출발! 아, 차차차차차차.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 옷을 입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의사 옷을 입어야지. 기다려! 금방 갈게! 괜찮아? 튼튼쌤이 한번 볼게. 열이 나고 배가 꼬르륵? 너 식중독에 걸렸구나. 조심했어야지. 튼튼쌤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손 씻기 깨끗이 손 씻기 사이사이 깨끗하게 익혀서 먹기 익혀서 먹기 끓여서 먹기 끓여서 먹기 보글보글보글으르르. 아!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하는구나. 잘했어! 예! 손바닥에 세균들이! 친구들, 보글보글 거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요. 세균맨, 내가 간다! 후!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보글보글 손을 씻으면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어. 얍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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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하! 야!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정말 잘했어. 손을 깨끗이 씻어야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어? 아니, 어? 저거 내가 아까 먹었던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에는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해요. 자, 뜨거운 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 볼까요? 세균맨, 기다려! 자! 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돼. 나의 공격을 받아라!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어? 앗! 세균 대장이다. 나의 불공격을 받아라.
이야! 친구들 도와줘! 힘내라! 쓰쓰쓰!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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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쓰쓰! 예! 성공! 이야 맛있겠다! 친구들 모두 잘했어.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잘 알겠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음식은 꼭 보글보글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요.